자, 그 제2장 게이트 이중화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이 4번 시스템은 게이트웨이가 두 개가 있어요. 그 게이트웨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 분산 처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PC는. 그래서 하나가 프라이머리고 하나가 백업으로 동작할 건데 이 내부 시스템 운영 체제에서 IP를 설정하실 때 기본 게이트에다가 프라이머리 게이트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급에 가서 또 기본 게이트를 또 추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단점을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만약에 여기 아론나우터 151.13.1이 프라이머리 게이트이고 얘가 만약에 백업이랍니다. 그럼 평상시에 4번 나우터는 ARB 테이블에 이 프라이머리 게이트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학습해서 사용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가 장비 장애 또는 여기 링크 장애 생기면 바로 백업을 쓰는 게 아니라 프라이머리 게이트에 대한 ARP 정보가 갱신이 되고 이 백업 게이트에 대한 ARP 정보 학습이 되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느 정도 딜레이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프라이머리 게이트웨이인데 이쪽 장애 발생했답니까? 그럼 여기 회선 연결이 없는 거잖아요, 인터넷 회선. 근데 이때 내부 시스템 4번은 여기 장애를 지가 압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보내고 더 이상 처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시스코에서는 HSRP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이 기능이 이제 뭐냐면은 자, 그림을 볼게요. 게이트의 역할은 역인터페이스랑 역인터페이스에다가 이제 HSRP 그 설정을 하게 되는데, 자, HSRP 설정을 하게 되면은 R1하고 R3가 그 HSRP 헬로 메시지를 교환해서 일단은 먼저 버추얼 라우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게 돼요. 버추얼 라우터. 그래서 버추얼 라우터를 하나 만들면서 IP가 하나 이제 설정이 됩니다. IP. 자, 그 다음에 R1하고 R3는 그 HSRP 헬로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그 HSRP 우선순위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가 기본값이 100이거든요. 그래서 아론나우터의 우선순위를 120으로 조정하게 되면은 아론나우터가 이 버추얼라우터를 땡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론나우터를 뭐라고 하냐면은 HSRP에서는 이러한 나우터를 액티브 라우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번 나우터는 버추얼라우터가 없죠. 버추얼라우터가 언제 생기냐면은 이 아론 쪽 장애 생기면 그때 3번이 땡겨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업을 뭐라고 하냐면은 HSRP에서는 스탠바이 라우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탠바이 라우터. 그 앞으로 이 내부 시스템은 게이트웨이를 여기 13.1, 13.3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 버추얼 라우터 IP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버추얼 라우터 IP. 그럼 현재 버추얼 라우터는 아론 라우터 있죠? 그럼 인터넷 하면 이렇게 가다가 장비 장애 또는 내부 링크 장애 또는 외부가 장애가 발생이 되면은 대기하고 있던 3번 라우터 버추얼 라우터를 땡겨가게 됩니다. 이때 내부 시스템은 게이트에 변경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사용하면서 이렇게 보내면 된다는 얘기죠. 즉 내부 시스템은 게이트에 대한 ARP 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갱신할 필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HSRP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딜레이가 줄어들겠죠. 딜레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HSRP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외부 연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부 네트워크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 내부 네트워크 환경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두대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기능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어를 보시면 명령어는 그렇게 어려운 편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게이트웨이로 동작하는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바깥에다 하시는 게 아니라 스탠바이 자, 스탠바이 한 다음에 번호를 하나 넣는데
자, 이때 번호가 0부터 255, HRCRP 그룹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8비트인데요. 뭐 번호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래서 1번에 IP, 151에 13.24. 그 다음에 스탠바이 1번에 우선순위, 기본값이 100인데 얘는 조금 높여줬어요. 120. 그 다음에 스탠바이 1번에 프리엠프트. 이 프리엠프트는 뭔가를 획득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버츄얼 라우터를 획득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없어도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버추얼 라우터를 갖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설정을 일단 넣어놓을 거고요.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기본값이 100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일단 제가 설정을 하고 정보 확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추가 설정으로는 교재에 보면은 그 인증 설정 할수 있다고 했었죠? 인증 설정. 그래서 인증 설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공격자가 있는데 공격자가 HRSRP에 헬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우선순위를 가장 크게 해서 보내면 공격자가 액티브 라우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패킷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스니핑 같은 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증 설정 해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자, 보니까 스피크였다가 스탠바이, 스탠바이였다가 액티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론에서 쇼 스탠바이 브리프. 아직 스탠바이가 안 나왔네요. 3번 라우터 좀 봐볼게요. 느리네. 스피커에서 스탠바이로 변경됐네요. 자, 그 아론나우트에서 확인하니까 패스트히더 1번 포트에 HRSRP 1번 그룹, 그 다음 우선순위 120, 그 다음에 P는 이 프레임포트 설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나는 액티브는 내가 액티브, 그 다음 스탠바이는 3번 나우터, 그 다음 버추얼 라우터 IP는 150.1.13.254. 그러니까 설정한 내용들하고 상태가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나우터에서, 자, 쇼 스탠바이 브리프에서 보면은, 자, 패스트 히더는 1번 포트에 HRSRP 1번 그룹, 자, 우선순위 기본값 100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프레임포트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자, 나는 스탠바이, 그 액티브는 1번 나우터, 자, 스탠바이는 내가 스탠바이, 그 다음에 버추얼 라우터 IP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설정한 내용과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론나우트에서 쇼 스탠바이 올이라고 하는 그 정보 확인 열어서 보니까 그룹 1번, 그다음 현재 액티브, 여태 상태 두번 변경됐다. 변경된 최근 시간, 그다음에 버추얼 라우터 IP. 자, 요게 버추얼 라우터 맥어드레스인데 이게 랜덤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시스코 맥어드레스예요. 자, 맥어드레스 조회를 한번 해보면은, 자, 요 맥어드레스 있죠? 00000C. 자, 룩업에서 확인해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시스코 거라고 나와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스코가 예약한 맥어드레스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스코가 예약한 맥어드레스, 그 다음에 07AC가 HRSRP 버추얼 라우터 맥어드레스예요. 그 다음 뒤에 01은 이 그룹 번호 의미합니다. 1번 그룹이니까 01로 나오는 거고, 만약 5번 그룹이면은 05로 나오겠죠. 그다음 HRSRP 헬로 메시지 전송 주기, 그다음에 홀드는 헬로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은 장애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야 상대방. 네, 그다음에 프레임포트 설정되어 있고, 액티브 로컬 내가 액티브. 그다음 스탠바이는 3번 나우터, 이만한 우선순위가 100이다 기본가. 그다음 우선순위 120 나와 있고요. 그다음 3번에서는 뭐 굳이 볼 필요 없죠. 자, 그러면 현재 아론나우터가 액티브니까 버추얼 라우터는 아론나우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스위치에서 show mac address 테이블에서 보면은 버추얼 라우터 맥 어드레스가
1번 포트에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1번 포트. 자, 스위치 1번 포트에는 아론 라우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추얼 라우터가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버추얼 라우터 맥 어드레스가 바로 학습이 되죠. 네. 또 바로 학습될 수 있는 이유가 그 액티브 라우터 아론이 얘한테 그 강제로 ARP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맥 어드레스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내부 시스템 4번에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내부 시스템을 라우터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제가 정적 기본 경로를 만들어 놨는데, 게이트웨이를 13.254, 버추얼 라우터 IP로 지정해 놨죠. 자, 그러면 4번 시스템에서 여기 외부로 한번 패킷을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일단은 잘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라우트 테스트 하면은 1번 라우터 통해서 가게 되죠. 1번 라우터 통해서. 네, 그러니까 현재는 아론이 액티브 라우터고, 아론이 버추얼 라우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버추얼 라우터 맥 어드레스가 여기로 학습되어 있고, 그죠? 얘는 게이트웨이를 13.254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겠죠.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버추얼 라우터로 걸로 세팅돼서 갈거 아니에요. ARP가 돼서. 자, 그럼 장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4번 시스템에서 그 외부 네트워크로 패킷을 일단 여러 개를 보내보고요. 그 다음 여기를 셧다운 한번 시켜볼게요. 셧다운. 자, 셧다운 하게 되면은, 자, 아론 라우터는 메시지가 이니트라고 나오는데, 자, 이니트는 HRSRP 동작을 안 하는 단계입니다. 셧다운 시켰기 때문에 HRSRP 동작 자체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니트는 HRSRP 설정은 됐지만 동작을 안 하는 단계. 자, 3번 라우터 보니까 지가 뭐가 됐어요? 액티브가 됐죠. 그래서 쇼 스탠바이 브리프에서 보면은, 액티브 됐고 스탠바이는 없어라고 나와 있고, 그 현재 버추얼 라우터는 3번 라우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1번에서 자, 맥 어드레스 탭을 보니까 버추얼 라우터 맥 어드레스가 3번 포트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번이 버추얼 라우터로 갖고 가면서 액티브가 되자마자 3번이 이쪽으로 강제로 ARP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이 버추얼 라우터 맥 어드레스 바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 그럼 4번 라우터 쪽 보면은 패킷 손실을 보면은, 자, 여기 손실된 거 하나밖에 없죠. 핑 테스트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딜레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트레이스 라우트 12.15 테스트하면은 몇번 라우트 통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3번 라우트 통해서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HRSRP는 구성을 하고 나서 평상시에 이렇게 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장애 시켜놓고 이렇게 가는지 테스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고 쓰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장애 복구시킬게요. 자, 장애가 복구되면은 아론 라우터가 다시 액티브로 돌아와야 되겠죠. 우선순위가 높은 애기 때문에. 자, 아론 라우터가 리슨 상태에서 액티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라우터는 일단 스피크가 됐죠. 그럼 스피크가 된 다음에 다시 스탠바이로 변경이 될 거예요. 자, 아론에서 쇼 스탠바이. 자, 브리프 하니까 다시 아론이 액티브가 됐고, 그 다음에 3번 라우터에서는 다시 스탠바이가 되어 있죠. 그럼 버추얼 라우터는 다시 아론 라우터에 갔기 때문에 스위치에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확인하면은 버추얼 라우터 맥 어드레스는 1번 포트로 학습이 다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쪽 장애 생겼을 때 3번 라우터가 버추얼 라우터를 땡겨가서 액티브가 되도록 구성을 할 건데요. 현재 설정에서 뭐만 추가하면 되냐면은 액티브 라우터인 아론 라우터에서 자, 이 설정 하나만 추가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뭔 뜻이냐. 만약에 12열 0번 다운되면은,
시리얼 인터페이스 여기 라인 프로토콜이 다운. 그러니까 이게 다운되면은 기존의 우선순위 120에서 30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말 여기 다운되면은 우선순위가 얼마가 돼 버립니까? 빼니까 예, 90이 될거 아니에요. 90. 그럼 90이 되면은 얘는 90이고 3번은 기본값 100이니까 3번 라우터가 우선순위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버추얼 라우터를 뺏어와요, 이렇게. 그럼 3번이 액티브가 되고 R호는 스탠바이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설정 하나만 추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저기다 하고 있지. 자, 설정을 넣습니다. F0 슬래시 1번에다가. 자, 그러면은, 네, 설정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show standby. 네, 올해서 보면은, 아까랑 다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요거, 트랙 인터페이스 시리얼 1회용. 현재는 업인데 다운되면 30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은 HSRT 인터페이스 트래킹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트래킹.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아론나우터 우선순위가 120이고 액티브죠. 자, 그럼 시리얼 1의 0번을 네, 다운을 시킵니다. 셧다운. 자, 얘는 액티브에서 스피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라우터는 바로 스탠바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액티브가 됐죠. 네, 액티브. 이제 3번에서는 쇼 스탠바이 브리프에서 보면은 액티브가 일단 됐고요. 그 다음 R1에서는 자, 3번 다시 보면은 3번이 액티브, 그 다음 스탠바이는 R1 라우터. 그 다음 R1에서 확인해 보니까 우선순위가 정말 얼마가 됐어요? 90이 됐죠? 예, 30이 까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스탠바이가 됐습니다. 그럼 스위치 1번에서 맥어드레스 테이블을 보면은, 버추얼 라우터 맥어드레스는 예, 3번 포트로 예, 바로 학습이 되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이 버추얼 라우터를 갖고 와서 액티브가 되자마자, 3번이 이쪽으로 강제로 ARP 메시지를 보내요. 얘 IP에 대한 맥 정보를. 바로 학습할 수 있도록 스위치해서.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4번 시스템에서 트레이스 라우트 하면은 3번 통해서 가게 되죠. 3번 통해서. 자, 아론나우트에서 다시 장애로 복구시킵니다. 그 우선순위가 다시 얼마로 복구가 되어야 됩니까? 120으로 복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때 아론나우터에 이 프레임포트라고 한 설정이 없다면 버추얼 라우터를 다시 못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이 프레임 포트가 있어야지 다시 버추얼 라우터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선순위가 높아서 액티브 라우터가 될 때는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있어야지 다시 뺏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R1에서 정보 확인 show standby 브리프에서 보니까 자, 다시 R1이 액티브, R3가 스탠바이, 그리고 R3에서 정보 확인 보니까 R3 스탠바이, 예, 그 다음에 뭐 액티브 R1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스위치 1번에서 맥어드레스 테이블을 보면은 1번 포트로 버추얼 라우터 맥어드레스 학습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응용하는 설정 보시면 자, 2번 그룹에 또 버추얼 라우터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자, 이러면은 13.253 버추얼 라우터는 몇번 라우터 액티브가 되냐면은 3번 라우터 액티브가 되겠죠. R1은 스탠바이가 되는 거고. 그럼 버추얼 라우터가 두 대가 있고, 하나는 R1이 액티브고, 하나는 R3가 액티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여기 4번 시스템은 게이트웨이 254를 쓰고 이 5번 시스템은 게이트웨이를 253을 쓰게 된다면 평상시에 얘는 이렇게 인터넷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분산 처리. 그러니까 같은 환경인데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면은 아론에서 자, show standby brief. 아직 리슨 중이네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론아우터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요. 1번 그룹은 원래 액티브였고, 2번 그룹은 스탠바이라고 나오죠. 스탠바이. 그 다음에 3번 아우터에서는 1번 그룹은 원래 스탠바이였고, 2번 그룹에 대해서 액티브라고 나오죠. 그 아론에서 쇼 스탠바이 5에서 보면은 1번 그룹은 원래 있었던 거였고, 자, 2번 그룹이 또 나오죠. 그래서 버추얼 아우터 IP, 그 다음 버추얼 아우터 맥 어드레스, 뒤에 그룹 번호 0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스위치 1번에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보면은, 자, 버추얼 아우터 맥 어드레스 그룹 번호 1번은 1번 포트에 합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버추얼 아우터 맥 어드레스, 이거 아닌데, 다시. 네, 버추얼 아우터 맥 어드레스, 그리고 그룹 번호 1번 있잖아요. 얘는 1번 포트에 합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추얼 아우터 맥 어드레스 2번 그룹 거는, 네, 3번 포트에 합식이 되어 있네요. 그럼 각각의 라우터마다 버추얼 라우터를 갖고 있는 액티브 라우터가 되는 거죠. 예. 그럼 4번 라우터에서는 게이트웨이를 13.254로 지정했기 때문에 외부로 핑을 보내면요. 자, 1번 라우터 통해서 가게 되죠. 1번 라우터 통해서. 그 다음에 5번 라우터에서는요. 내부 시스템. 네, 5번 라우터도 내부 시스템입니다. 자, 얘는 게이트웨이를 정적 기본 경로를 만들 때 게이트웨이를 13.253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네. 자, 트레이스 라우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얘는 몇번 라우터 통해서 가게 됩니까? 3번 라우터 통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같은 VLAN 또는 같은 네트워크인데, 네? 이 시스템은 평상시에 이렇게 인터넷을 하고, 그 다음 이 시스템은 평상시에 인터넷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산 처리라기 때문에 링크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그죠? 또는 얘는 VLAN 11번이고, 얘는 VLAN 12번이다. 그럼 VLAN 11번을 이렇게, VLAN 12번 이렇게 분산 처리해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장애 발생됐대요. 자, 장애 발생 F0/1번을 셧다운 시켰습니다. 그럼 3번 라우터에서 쇼 스탠바이 브리퍼에서 보면은 1번 그룹도 3번이 액티브가 됐죠. 3번이 액티브가 됐고요. 자, 스위치 1번에서 자, 맥 어드레스 테이블 보면은 그 버추얼 라우터 맥 어드레스 그룹 번호 1번짜리 이거 아닌데 자꾸 왜 그러지? 요거 자, 얘도 3번 포트로 학습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3번 라우터가 1번 그룹, 2번 그룹 전부 다 액티브 라우터예요. 그러니까 버추얼 라우터를 얘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4번 시스템에서는 트레이스 라우터에서 테스트하면은 예, 3번 라우터 통해서 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장애 복구시킬게요. 네, 그 다음에 HSRP 그 동작 상태랑 메시지를 확인 한번 해보면은
그게 HSRP의 그 헬로 메시지인데요. 헬로 메시지 교환되는 내용을 보면은, 자, 1번 라우터가 보내고 3번 라우터가 보내죠. 그러니까 헬로 메시지를 쌍방 교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액티브에서도 내보내고 스탠바이에서도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포트 번호 보니까 UDP 이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UDP 이용하고 있고 예약된 포트 번호가 1985번으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224.0.0.2번 이용하는데 자, 멀티캐스트 목적지 주소가 224.0.0.2번이면은 그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라우터가 수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들은 수신 안 하고요. 라우터들만. 자, 그래서 액티브 라우터에서 나가는 HSRP 헬로 메시지인데 여기 헬로라고 나와 있고 나 액티브요라고 나와 있죠. 헬로 교환 중에 홀드 시간 우선순위값 그룹 번호 그다음에 인증 버추얼 라우터 IP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스탠바이가 전송하는 헬로 메시지도 보면은 헬로 그다음 나는 스탠바이 뭐 기타 정보는 예, 뭐다 동일합니다. 우선순위 기본값 10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헬로 메시지는 이렇게 쌍방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라우터가 스탠바이가 누군지도 알고, 그죠? 예, 또 스탠바이 라우터가 액티브가 누군지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HSRP 동작 상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Init는 그 HSRP 설정을 했지만 동작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예, 보통 다운되면은 떠요. 예, Init라고. 러닝은 뭐냐면은 헬로 메시지 교환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리스는 헬로 메시지 교환을 다 해서 버추얼 라우터가 몇점몇점몇점 몇인지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다음 중 버추얼 라우터를 알고 있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럼 리스는 골라주시면 돼 아시겠죠? 그다음 스피크는 HSRP 동작이 다 준비가 된 상태고 예, 우선순위값을 비교해서 액티브 라우터를 선출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스탠바이, 그 다음에 우선순위 높은 애가 액티브로 올라가게 돼요. 아시겠죠? 단계. 그래서 이니트, 러닝, 리슨, 스피크, 스탠바이, 액티브. 이렇게 총 6개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HSRP는 시스코 장비에서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에서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사 제품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느냐? VRRP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VRRP. 자, 그럼 VRRP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설정된 내용을 제가 좀 초기화 좀 시켜놓고 VRRP 설정을 바로 진행할 건데, 자, VRRP는 그 시스코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에서도 다 지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HSRP는 시스코 장비에만 지원되니까 다른 회사 제품에서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VRRP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명령어를 보시면, 자, 기존에 했던 명령어에다가 VRRP로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VRRP. 예, 근데 명령어 중에 이제 뭐만 다르냐면은 그 인터페이스 트래킹하는 게좀 다른데요. 아까 HSRP에서는 스탠바이 1번에 트랙 12여 1에 0번 30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었잖아요. 예, VRRP에서는 명령어만 좀 다릅니다. 글로벌 모드에서 트랙 몇 번에 예, 이 번호는 이제 500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고 인터페이스 12여 1에 0번의 라인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12열 1의 0번 인터페이스 라인 프로토콜
다운되면은 이라고 한 조건이에요. 다운되면은. 그래서 다운되면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우선순위 여기서 30을 빼겠다는 얘기야. HSRP도 이런 식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근데 VRP에서는 00호가 바로 이렇게 된게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모드에서 조건 만들고 이 번호를 갖고 와서 기존의 우선순위 120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정보 확인 한번 봐보겠습니다. show VRP brief. 자, past hidden의 1번 포트, VRP 1번 그룹, 우선순위 120, 그 다음 프레임부터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자, VRP에서는 버추얼 라우터를 갖고 와서 동작하는 그 라우터를 마스터 라우터라고 합니다. 마스터 라우터. 그 다음 마스터 라우터의 IP 어드레스, 그룹 어드레스가 버추얼 라우터 IP예요. 그 다음 3번에서 show VRP brief. 자, 1번 포트, 그룹 1번, 우선순위 100, 기본값, 얘도 동일하죠. 그 다음에 프레임부터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추얼 라우터에서는 스탠바이 라우터를 백업 라우터다라고 합니다. 백업. 그 다음에 마스터 라우터 IP, 버추얼 라우터 IP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아론에서 show VRP 올에서 확인하시면, 자, fast hidden의 0/1번에 그룹 1번, 예, 그다음 나는 마스터, 그리고 버추얼 라우터 IP. 여기에 버추얼 라우터 맥 어드레스인데, 자, 얘는요, 그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VRP 버추얼 라우터 맥 어드레스로 의미합니다. 그다음 뒤에 공인은, 공인은 이거 그룹 번호, 이건 똑같아요. 그다음에 프레임부터 설정이 되어 있고, 우선순위 120, 그 다음 인터페이스 트래킹 설정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스터 라우터 IP, 그 다음에 우선순위 120. 자, 그러면 스위치 1번에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확인하면은, 버추얼 라우터 맥 어드레스가 1번 포트에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버추얼 라우터 현재 1번 라우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4번 라우터에서, 트레이스 라우터에서 테스트하면은, 1번 라우터 통해서 가게 되네요. 그죠? 1번 라우터 통해서. 자, 그리고 이것도 장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셧다운 시킬게요. 자, 셧다운 시키면 얘도 메시지로 이니트라고 나올 겁니다. 동작하지 않는 단계. 아론에서는 정보 확인 보니까 이니트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3번 라우터는 메시지 보면은 마스터로 바로 변경됐죠. 마스터가 됐고요. 그 다음 스위치에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 보면은 버추얼 라우터 맥 어드레스 3번 포트로 학습이 되어 있죠. 그럼 4번에서 트레이스 라우트를 하게 되면은 3번 통해서 가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장애 복구를 시킬게요. 노션. 네, 마스터가 됐고요. 네, 3번은 백업이 됐죠. 그래서 아론에서 show VRP 브리퍼. 자, 아론이 다시 마스터. 3번은, 다시 백업이 됐고, 그 다음 스위치 1번에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 보면은 버추얼 라우터 맥 어드레스 1번 포트 학습이 되어 있네요. 그럼 4번 시스템에서 트레이스 RT 하면은 다시 1번 라우터 통해서 가게 되겠죠. 1번 라우터 통해서 가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 외부 연결 여기 장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인터페이스 트래킹 제대로 동작하는지. 자, 셧다운 시켰고요. 그럼 얘 우선순위 얼마로 되어야 됩니까? 90이 돼야 되겠지. 자, 일단 R3가 마스터가 되어야 되는데. 자, R1 백업이 됐죠? 자, 3번 라우터부터 보면은 3번 라우터가 마스터가 됐고,
그 다음에 1번 라우터에서는 백업이 됐네요. 그 우선순위 120에서 90이 됐지 않아요? 그 스위치 1번에서 맥어드레스 테이블을 보니까 버추얼 라우터 맥어드레스 3번 포트로 학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 시스템에서 트레이스 라우터에서 테스트하면은 3번 라우터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아론에서 다시 시리아 1회용 장애 복구를 시킬게요. 그 우선순위 다시 얼마로 복구가 되어야 됩니까? 다시 120 되면서 마스터 되어야 되겠죠? 마스터. 프레임프트가 있으니까. 자, 마스터가 됐네요. 자, 그래서 아론 아우터는 다시 마스터가 됐고, 3번 아우터는 다시 백업이 됐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백업이 됐고, 그 다음 스위치 1번에서 맥어드레스 테이블 보면은 버추얼 아우터 맥어드레스 1번 포트로 학습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 VARP 메시지를 확인 한번 해보면은, 자, HSRP 같은 경우는 헬로 메시지를 액티브 스탠바이 쌍방 같이 교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브 입장에서는 스탠바이가 누군지 알고, 스탠바이도 액티브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서로 소통하니까, 헬로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VARP 같은 경우에는 이 헬로 메시지를 어디로만 보내냐면은, 누구만 보내냐면은 이 마스터 라우터에서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스터에서만 나가는 것만 나오죠. 마스터에서만. 그러니까 아론 라우터에서는 정보 확인 보시면 여기에 백업이 3번이다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물론 3번은 마스터가 누군지는 알고 있잖아요. 마스터에서 헬로 메시지 주니까. 근데 아론 같은 경우에는 백업이 누구다 이런 거는 몰라요. 네. 그리고 보니까 멀티캐스트에는 224.0.0.18번을 이용하고 있네요. 그죠? 그 맥어드레스 예약된 거. 우선순위 120. 그 다음에 버추얼 라우터 IP.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HSRP랑 VRP랑 차이점은 HSRP는 시스코 전용이고요. VARP는 대부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HSRP는 액티브랑 스탠바이끼리 헬로 메시지를 교환해서 쌍방 교환해서 누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VARP 같은 경우는 마스터 라우트에서만 그 헬로 메시지가 나간다는 거. 그리고 HSRP에서는 용어가 액티브 라우터, 스탠바이 라우터라고 하는데, VARP에서는 마스터 라우터, 백업 라우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분산 처리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VIRP도 이렇게 그룹번호 이용해서 구성하시게 되면은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론에서 show VIRP 브리프. 1번 그룹은 마스터인데 2번 그룹은 백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라우터에서는 1번 그룹은 백업, 2번 그룹은 마스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show VIRP 올해서 보시면, 자, 1번 그룹은 아까 전에 봤던 거고, 그 다음 2번 그룹. 버추얼 라우터 IP, 버추얼 라우터 맥어드레스 뒤에 그룹 번호 02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위치 1번에서 맥어드레스 테이블 확인하면은 1번 그룹 버추얼 라우터 맥어드레스는 1번 포트에, 그다음 2번 그룹의 버추얼 라우터 맥어드레스는 3번 포트에 학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4번에서는 게이트웨이를 13.254로 지정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1번 라우터 통해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5번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게이트웨이를 253으로 지정해 놨잖아요. 얘는 3번 라우터 통해서 가게 되죠. 3번 라우터 통해서. 네, 그래도 지금 보면은 얘는 평상시에 이렇게 가고, 얘는 평상시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분산 처리. 자, 그럼 얘도 여기 장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셧다운 했습니다. 네, 전부 다 이니트로 변경이 되죠? 동작하지 않는 단계니까. 이니트. 그 다음에 3번에서는 확인하면은, 1번 그룹에 대해서도 마스터가 됐죠? 마스터. 2번 그룹은 원래 마스터였고.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 확인하면은, 버츄얼 라우터 맥어드레스, 그룹 번호 1번짜리고, 얘도 3번 포트 학습이 되어 있네요. 그럼 4번에서 트레이스 라우터 하면은, 네, 3번 통해서 가게 되네요. 장애 테스트 꼭 해봐야 돼요. 네, 장애 복구. 네, 그럼 이거 장비 가지고 실습 진행하도록 할게요.